안녕하세요. 스타게임즈 대표 김민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되는데 저희 지금 뒤에 보시는 차량은 저희한테 차량을 의뢰해주고 제작하신 분이 출고된 차량이에요. 근데 왜 출고된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좀 바뀐 게 있어요. 스타게임즈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희 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무드등이 일단 대표적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기타 다른 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무드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조명을 개발을 하면서 아예 골조에다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페셜 무드등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마감이라든지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무수동 스티커까지 장착을 원하셔서 무수동 스티커까지 넣어주셨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영상으로 가시죠. 그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전에는 이쪽 마감에서 볼트를 박았었어요. 왠지 깔끔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리벳으로 이렇게 마감을 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쪽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 골조에다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무드등이 이렇게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이 차의 완전한 일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무시동 히터를 원하셨고 무시동 히터를 넣어드렸는데 어떻게 넣냐고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여시게 되면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터를 토출고를 이쪽 밑으로 하단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단으로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저희 목적은 이 더운 바람은 저희 위쪽에서 공조 쪽에서 내려오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기는 좋을 수 있어도 많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위에만 따뜻하고 밑에는 춥다. 무시동 히터를 넣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더운 바람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더운 바람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쪽 밑으로 토출구를 만들었습니다. 작동을 하는 것은 이쪽 패널에 무시동 히터를 킬 수 있는 패널하고 온도 센서 그리고 호텔 차박형 시트 컨트롤러도 물론 시트에도 달렸지만 이쪽에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테일등을 이쪽에 바 형식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원래는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붙박이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테일등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불을 켰을 때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쪽에도 나오니까 부킹 텐트라든지 그랬을 때 이쪽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신경을 썼습니다. 얘는 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발까지 뻗는데 키 큰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능한데 보편적으로는 여기서 다 해결이 돼. 아우 나만 누울 줄 아 됐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차 이동할 때는요 만약에 여기서 또 TV 킬 일 있어요. 그러면 이동할 때는 여기서 키면 돼요. 차를 세워놓고 시동 끈 상태에서 할 때는 네. 인버터 인버터 누르고 불은 여기서 또 스위치로 개별 스위치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 시각도 여기 쓰시면 되고 저희가 이번에 RGB를 아예 안 넣었어요.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센터하고 이 사이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다른 작업 할지 몰라서 스위치 기능을 해놔서 이거는 뭐 스위치가 안 건드려도 되는 거지? 예, 얘는 배터리 남아있는 거 차량 남아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여기가 의시동 네 맞습니다. 의시동이니까 이게 온도 센서예요. 참고적으로 안에서 무시동 시켜 트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란 게 있어요. 그 1-2만 원을 하거든요. 그거는 꼭 여기다 하나를 붙여놓던가 여기 넣던가 하세요. 이거 밑에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네. 스마트 뷰라고 있어요. 네. 얘를 누르면 얘를 인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떠요. 네네. 이렇게 되죠. 핸드폰 바로 미러링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 저 소리는 지금 안 나오죠? 블루투스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블루투스는. 차 혼자 이렇게 영화 보려고. 영화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세트박스 넣는 거거든요. 얘를 돌리면은 일로 넘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 라우터를 그 USB 꽂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네. 그럼 인터넷에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아까는 핸드폰을 미러링해서 봤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아요. 네네. 인터넷에서 쓰면 여기서 와이파이 잡으면 넷플릭스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화질 자체가 틀려요.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애기들 것도 다? 네. 이걸로 다 된 거죠, 지금? 네. 거. 아, 그리고 사람은 이게 막는 거예요. 이게 막는 거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음성 제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핑크퐁 이렇게 검색이 돼요. 아, 핑크퐁 말로. 그러면 자기가 찾아줘요,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더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랑 똑같아요. 네. 오케이. 무드등은 수동으로, 얘는 이제 RGB가 안 되니까 이제 밝기 조절만. 이 무드등의 센서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네. TV에 대한 수신분은 여기에 있고, PC는 3번에다가 놨어요. 이게 1번인 거예요, 지금 안드로이드가. 네네. 2번은. 휴대폰은? 네. 저는 키면은. 네네. 네, 들어오죠. 들어오나? PC가 저렇게 커져요. 여기서 게임도 가능해요. 인터넷이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고, 무시동부터. 그렇죠. 얘가 이제 좌우예요. 한 요 정도 이빨 빼셔도 되거든요. 뒤로 한 요 정도 잡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상사에 쓸 때는 이 뭔가 훨씬 좀 크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애들하고 놀러 다닐 때 이렇게 하면 애 여기 뒤에서 자고. 충분하지. 네. 그 얘는 등받이는 더 뒤로 더 높일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순간 스톱. 이거는 발판. 네. 신발 벗고 여기 캐논이 떨어지지 않고 우선 충전을. 그리고 얘 이것도 돼요. 아시죠? 의자를 이렇게 밀잖아요. 여기 그냥 골타 앉으셔도 돼요. 그건 알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QC 단자라고 해서 급속 충전되는 단자예요. 헤드등은 여기 뒤쪽에. 이거를 전원으로 키면 되게 전기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얼마나 써요? 쓰게 되면 만약에? 이게 잔량이 있어요. 100%에서 99%잖아요. 나중에 충전시키면 되시고. 이게 에어컨으로 다 나오는 거죠? 에어컨은 안 나오죠. 아, 에어컨이 시동 켜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전기를 TV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쓸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고객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삑 소리 나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삑 소리 나죠?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잠갔어요. 해보세요. 이제 팝콘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스타링우즈는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스타링우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